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분물권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에 위치해 있고요. 분물권은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이 해당되는 물건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오전 다고요. 오전동 주택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다세대고요.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23.17제곱미터, 약 7평 남짓되는 평수를 가지고 있는 다세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33.37제곱미터고요. 옛날 구형 다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방이 룸이 3개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본 물건의 특징을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가 이번 달 중에 완료되는 물건으로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물건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준공 본 다세대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본 다세대 같은 경우에 매매가는 2억 8,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사업 개요.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사업에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지금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이번 달 중에 예정돼 있고요. 총 3,209세대. 부분 자체로 이 인근 재개발 지역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세대수 부분 자체의 단지로 탈바꿈된다라는 부분 자체와 현재 지금 시공사로는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함께 진행이 되는 본 오전 다구역의 재개발 사업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이슈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 부분 자체, 조합 설립 동의, 조합 설립이 지금 이 오전 다구에서는 떨어졌죠. 조합 설립 부분 자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설립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다세대 주택의 조합원 자격이 가지고 있는 물건 자체에 있어서 변경을 시키는 부분 자체로 거래가 되는 부분 자체입니다. 자, 건물. 토지, 지상권적 어느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소유했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되는 거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해야만 미동의 시에는 현금으로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특히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해야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특해진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재개발 추진 절차 및 투자 시점입니다. 자,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에 가장 긴 부분 자체로 봤을 때한 12년에서 15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점인데요. 제가 지금 요 노란 어떤 테두리 부분 자체로, 빨간색 테두리 부분 자체로 재개발 투자 시점 부분 자체를 말씀드려놨는데, 초기에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수익률 부분 자체는 클 수 있지만, 사업의 진행 리스크 부분 자체를 안고 가야 됩니다. 이 초기에 투자를 하셨다가 사업 진행이 안 돼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기 전, 직전의 부분 자체가 가장 재개발 투자의 투자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로 본 시점에 맞는 오전동 다세대 주택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경기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 부분 자체인데요. 2019년도 4분기 경기도 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자, 성남 지역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의왕 지역을. 성남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셨고, 또 하셔가지고 성공하신 분들 계시고, 아직까지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아직까지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 자체가 진행 부분 자체가 지구 지정이 한 2022년도에서 23년도나 되게 되면 떨어질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15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 자체가 있는 거고. 자, 사업 시행 부분 자체와 조합 설립이 된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데 상대원 이 지역이나 산성 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 부분 자체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게 되면 최소 5억대부터 6억대까지 자금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의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역적인 부분 성남이 우위라 하더라도 의왕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안정적으로 종합설립본부자치에서 사업시행인가로 넘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 3억대 초반부터 4억대 부분자치 초반에서 지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인풋 대비 아웃풋에서 가성비 높은 지역 부분자치 선택하시는 게 옳지 않은 투자가 아닌가 라는 부분자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재개발 주택으로서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이 장점 중에는 입지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주택의 앞으로 재개발 후에 또 계속해서 가치를 올려줄 호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입지 여건과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왕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은 지금 재개발 구역 부분 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본 오전 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2천여 평, 여평의 지금 면적 부분 자체를 가지고 있고요. 자, 3,209세대 부분 자체의 많은 세대수, 최대 가장 많은 세대수의 재개발 지역으로 탈바꿈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재개발 구역. 제가 좀 전에도 군포 지역을 말씀드렸듯이 군포. 1호선 군포 3번 신도시가 있고요. 또 위쪽으로는 평촌 신도시, 그리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수원, 서수원 부분 자체, 호매실 지역 자체가 있고,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도로나 과천 봉담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과천 지역이 있습니다. 과천, 평촌, 3번, 그리고 수원 호매실 부분 자체에 둘러싸인 의왕 지역 부분 자체의 재개발 지역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전 다구역까지는 3,209세대, 그리고 라마, 고천가, 고천 나 부분 자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한참 지금 사업이 진행된 곳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건너편 쪽에 4,400세대의 행복주택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총한 10만 1,600세대의 물량 자체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변모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 의왕시 같은 경우에 역세권 부분 자체가 그다지 지금 호재를 못 받았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들어가는 인덕원 동탄 북선 전철이 2025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재개발 구역 바로 앞쪽에 가칭 의왕시청역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덕원 동탄 북선 전철에 있어서의 어떤 교통 호재까지도 누릴 수 있는 재개발 구역 내에 다세대 주택이다라는 부분 자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역에 대해서 입지 그리고 호재 보고 오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건물을 좀 볼게요. 건물의 특징 그리고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구축 낡은 다세대고요. 그 낡은 다세대가 그 재개발로 인해서 한 7개 타입의 3,209세대로 신축 아파트로 변화하는 조합원 입주권이 특히 가능한 다세대 주택이다라는 부분 자체로 건물 특징을 대신하겠고요. 자, 가격 부분 자체. 본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 5백만 원이 매매가고요. 현재 전세로 1억 원에 지금 현재 세입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1억 8천 5백만 원에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을 택할 수 있는 다세대를 만나보실 수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